그러게. 겨울에는 모임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응? 모임이라는 게 1년에 큰 모임은 한 두 번 정도 하게 될 것 같고, 나는 모임이 싫어. 근데 이제 그 우리 저 회원님들 모임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회원님들끼리 이제 서로 알고 이걸 쭉 유지하다 보면 공부하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고, 뭔가 공부하는 것도 혼자 공부하는 거지만 어떤 소속되어서 이제 서로 정보를 나누고 하면 훨씬 더 이제 좋은 장점들이 많아요. 소통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소속감도 좀 들게 되고,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뭐 인생이라는 게 뭘 계획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게 이제 집착이 되고 욕심이 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항상 그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내 열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너무 심해지면 이제 집착이 되는 거니까. 인생이란 그래. 그러니까 그런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거고, 뭔가 의도된 어떤 그런 목적보다도 어떤 분위기상으로 가면서 점점점점이 저절로 절로절로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갈 것 같아. 그런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야. 그렇게 갈 것 같으니까, 내가 봤을 때 내 운도 그렇고, 앞으로 서구당이 이게 앞으로 무궁무진할 것 같아. 무궁무진하는 그 과정 속에 미래에 뭐 어떻게 어떤 일이 뭐 구체적으로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소속이 되고 서로 이렇게 회원님들끼리 이렇게 알고, 물론 이제 거기 그 중에 뭐 인연이 안 되는 사람은 뭐 도태돼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떤 모임이 뭐 잘 된다고 해가지고 들어가고 뭐 안 된다고 해서 에이 이러지 말고, 인연 따라 오는 거, 인연 따라 오는 거.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거 뭐 하면 그걸 잘 이제 아셔야 돼. 물론 이걸 나도 뭐 옛날에 그런 소리 들으면 뭐 뭔 말인지 그거 어떻게 알아. 근데 이게 하나하나 어떤 그런 삶에 조금씩 이게 알아듣게 되면 나중에는 그게 진짜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그 발심이 되는 거고. 그런 사소한 것들이 없으면 확 한 번에 달라지거나 내 인생이 확 바뀌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다 모든 게 쌓여서 그 인연 따라 그렇게 돼서 이제 어떤 발심도 생기게 되고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모임이 망년회 같은 거지. 그러니까 뭔가 뭐 대단한 진리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온 거야. 이렇게 인연된 사람끼리 그냥 노래도 하고 술 마실 사람들은 술도 마시고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한 번 하고 뭐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다 보면 소속감도 생기게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지, 내 말은.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 배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나만 아는 거잖아.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도 알아요?
이 서구당호가 이게 촤 가는 거를 이제 이게 나만 아는 것 같아. 응? 이거는 내가 의도해서 가는 게 아니오, 여러분. 그냥 가는 거란 말이야. 그 호가 마치 응? 아재 바라 아재 바라 승아재 예? 반야선을 타고 가는 것일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 근데 그건 뭐 반야선이다 하면 타고 반야선이 아니다 하면 어디 저 시안진 뭐 그거다 하면 안 타고 이러지 말고 얼떨결에 이제 탄 거야, 여러분들. 그러면 그냥 타서 가봐 어떻게 되는지. 예. 그거요. 그러니까 타냐 안 타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얼떨결에 이제 탄 거야 2년 돼서. 그러면 그 반야선이 어떻게 가는지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정도의 상상을 나는 해요. 명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이 명리가 이야, 불가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륵이야. 이게 미륵의 세계라고. 미륵이 별거 아니거든. 미륵이야. 네, 어서 오세요. 그 미륵이라는 게 뭐 어떤 절대자적인 부처님이 나타나가지고 미륵 부처님이 오신다 이러잖아, 불가에서. 네. 그게 어떤 부처님이라는 게 어떤 한 뭐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상징적인 분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는 다 부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부처를, 보지 못하고, 그 보는 방법도 모르고, 보는 연습도 못하고, 뭘 알아야 하거든. 있긴 있는데. 뭘 알아야 트레이닝을 시키든지 말든지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내 안의 부처를 보는 그 방법론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 공부 이상이 없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아이고 언제면 난 빨리 공부해가지고 사람 사주도 봐주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 욕심이야, 그것도. 그거 배탈나는, 탈나는 거야, 탈나는 거. 그게 아니고, 나를 보는 거란 말이야, 나를 보는 거. 근데 이게 효과가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길고 긴 여정 같은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예? 아우, 골치도 아프고, 뭘 하냐. 옛날 해도 이게 의욕도 없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 것들. 당장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면 금방 훅 가는 거요. 금방 늙고 금방 가는 거요. 찰나잖아,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 의미가 없다. 그 동물하고 뭐가 달라? 뭔가 우리가 내 인생 길게 보는, 가장,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나를 보는 게 과연 뭘까? 여러분, 나를 보는 게. 네? 아니, 나를 보려고를 안 해. 그러니까 팩트는 뭐냐면 나를 보는 노력을 많이 하면 그거 이상의 개운법이 없어요, 사주에. 그게 가장 큰 개운법이야.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불가에서 얘기하는 해탈이야, 해탈. 해탈하는 거야, 해탈. 그 나를 보는 공부들을 안 해.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정말 보면서 살아요? 네. 하산하거라. 하산하거라. 그건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사는 거야.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나를 보는 게, 자, 또 이런 게 있어요. 내 마음대로 보면 안 돼. 나를 보는 것도 내 마음대로 보면 안 된다고. 그 왜 그런 거 있잖아. 전지 시점이라고 해야 되나? 내, 나만의, 내 주관적 관찰자적인 시점이 아니라, 지극히, 객관적인, 부분의 입장에서 나를 봐야 되는 건데, 그 객관적이라는 거는, 남들이, 뭐,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좋은 책들도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 뭐, 성인들의 얘기라든지,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을, 공부해서 객관화 되면서 이제 나를 봐야 되는 건데, 그런 도구가, 불가는 있지. 불가는 그게 아주 완벽하게 돼 있어요. 불교 공부는. 성경도 그거와 똑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여러 이제 경들이라든지, 여러 책들도 있는 거고. 그, 어떻든, 그런 걸 보는 사람하고 안 보고 사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야. 적어도 이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그런 걸 좀 보고 살아야 되는 거야. 정말이야. 근데 젊을 때 그게 그런 필요성을 내가 알았나? 그냥.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어떤 그런 게 내 몸에 나한테 스며들어서 물이 이제 잔잔하게 번지듯이, 물감 번지듯이 나한테 온 거지. 또 여기까지 온 거지. 종교를, 우리 어머님이 늘 이제 절에 다니시고 오니까 나는 우리 어머님 따라 절에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릴 때. 어릴 때부터, 꼬마 때부터. 어머님이 그러시니까. 그냥 가는가 보다 하는 거, 왜 가는지도 몰라. 맞잖아요. 그 당시 대입시험 끝나고 또 성광사라고 가가지고 또 앉아가지고 탁 앉아있는데, 빨리 갔으면 좋겠는 거야. 예? 빨리 갔으면 좋겠는 거야. 그냥 어머님만,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 그런 거지.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 어린 사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많은 거야. 왜냐하면 그게 인연이 안 닿는 거거든. 근데 내 생각은 인연, 가면 또 골치 아프고, 맨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고, 또 절례해야 되고, 이런 생각, 그건 생각인 건데, 얼떨결에 내가 절에 간단 말이야, 어떤 인연 따라. 그건 인연인 거야. 다만, 인연인데 이 발심적인 인연을 내 대가리에서 생각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결국엔 그게 하나하나 모아져가지고 그게 씨앗이 돼서 새싹이 돋더라 이거야. 내 경험은 그래. 그러니까 어릴 때 그냥 어머님 따라서 간 그게 내 머릿속에는 전혀 못 받아들이고 하지만 그게 인연이 됐던 거야. 아니, 내가 이 머리 깎을 줄 어떻게 알았냐고. 안 그래요? 머리 깎는 게 이게 쉬운 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이거 머리 깎는 거 쉬운 거 아니오. 솔직히, 머리 깎고 밖에 나가면 옛날 친구들 만나면 얼마나 쪽팔려. 맞잖아. 맞잖아. 나를 아는 사람이 옛날 동창들이라든지 이 나이에 돼가지고 머리 깎고 딱 가보라고. 민망하잖아. 걔네들이 받는 시선이 틀리잖아. 저 뭐지? 저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머리를 깎았냐 이거지. 머리 깎기 싫어서. 그것도 하나 있어. 머리를, 그러니까 내가 이 절에 인연이 된 게, 참,
부평 그 문화의 거리 있잖아요. 아, 인천 동인천역에서 그때가 언제지? 그때가 2000 내 기억으로는 2007년도 동인천역에서 이제 첫 강의를 시작할 때였었어요. 거기에 뭐 그 전에 뭐 부천대 앞에서 사주 카페도 했었고 뭐 하다가 이제 동인천으로 가가지고 동인천 지하상가에 철학관 하나를 했었지. 그럼 그 지하상가에 이렇게 보면 철학관이 많았어. 근데 이제 시청 교수라고 이 한 40년 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무인성인데 관이 이빠이야. 관이. 예, 네, 막, 이래. 계산가, 뭐, 막, 이런 식으로. 예? 무인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이제 이분이 무인성인데, 한 40년인데 교수야. 근데 진짜 교수는 아니야. 근데 교수라고 불려. 관이 이렇게 쓰니까. 에? 인성은 없으니까 그 자격증은 없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서 그 여성문화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 강의만도 한 30년 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최 교수 하면서 거기 그 내 가게 요 옆에 여기 최 교수가 있었고 요 바로 맞은편 여기는 이제 그 중국 사람이야. 중국 사람. 중국 사람인데 중국에서 선생님 하다가 이제 맹파 명리 해가지고 나름 또 뭐 좀 옛날에 좀 많이 알려져 있던 사람이야. 나이는 이제 한참 됐지. 여기는 여기도 막 한 60대 중반. 여기도 60대 중반 해가지고 우리 이 셋이서 여기 말고 또 이제 요렇게 또 모퉁이 가면 여기에 또 아주 최고수가 있어. 최고수. 응? 최고수인데, 이제, 특기가 이제 그 혁필 같은 거, 혁필. 그림. 혁필에다가, 여기는 특기가 뭐냐면, 그, 혁필. 그 다음에 뭐, 그 뭐야, 뭐, 성명. 그 다음에 침. 뭐, 한방. 약 팔고. 오운육기. 내가 이분한테 오운육기를 배웠어. 오운육기, 그, 왜, 저, 그, 입태사주 있잖아. 예? 입태사주 봐가지고, 뭐, 병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완전 그쪽으로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짬밥들이 그 당시에 나는 7년. 10년도 안 되는데, 여긴 뭐, 40년 막 이래. 뭐, 여기 뭐, 30년 막 이러고. 이 셋이서 이렇게 만난 거야. 어울린 거지. 어울렸는데, 여기는 이제 그것도 있지만, 이제 춤. 셔터 내려놓고 춤. 그러니까 아주 다재다능한 분이야. 진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명리로 치면 아주 그냥 달고 단 사람. 근데 이제 공부가 좀 틀려. 일반적인 우리가 뭐 중국 뭐 자평진전은 뭐 이런 거 배운 게 아니라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야. 예. 성리학 쪽을 공부하고 뭐 예. 그런 사람인데. 아, 뭔 얘기 하려고 나 이거 했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어울렸었단 말이야. 그냥 이게 내가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 그래갖고 여기서는 나한테 난 젊잖아. 그때 내 이름이 승명이야. 승명. 옛날 승명. 춤을 배워. 승명은 춤만 배우면 끝장이야. 이제 명리 다 배웠으니까 춤만 배우면 끝장이래. 그래서 또 쫄래쫄래 또 따라가서 춤도 배워봤다. 근데 춤이 내가 완전히 몸치예요.
춤은. 근데 뭐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거는 좋아하니까 맨날 몰려 다니는 거야. 넷이서. 그러다가 이제 이 최 교수가 한 30년 강의를 했으니까 그 강의생들이 있다고. 그 강의생들이 있으니까 이제 나한테 강의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강의를 하는 그 제자들을 이제 담보로 해가지고 내한테 강의를 이제 심리 쪽, 십성 쪽을 잘하니까 그 강의를 한번 그때부터 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한 거야 내가. 2007년도에. 그렇게 하다가 그때 처음 이제 강의를 한 거지. 그때 이제 그 우리 심무당 선생님도 만났고, 청담 선생이 그때 이제 수강생으로 왔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뭐 건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단체로 와가지고 이제 강의도 듣고 그랬는데, 그 강의를 그렇게 좀 키울 수 있었는데 이제 아이 똥꼬집은 아주 나 얘기하는 거야 지금. 정말 무식한 똥꼬. 세상 뭐 아이 이거는 또 아닌 것이 막 설쳐댔다고 내가. 에? 지금 생각하면 정말 뭣도 아닌 게 오만 거 다 안다고 설쳐댔던 시기야 정말이야. 그러니까 이 최절정 고수잖아 그래도. 근데 최절정 고수라도 이 책에서 자기 사주를 못 푼다. 야, 나 진짜 인성이 없는데 내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자기가 어떤 그 사주 그 잘 나가는 사주 그 선생들을 수없이 만나봤는데 그 사주 선생들마다 나의 그 사주를 푸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야. 그 말뜻은 뭐냐? 내가 어머니한테 아파트를 하나 물려받았는데 그거를 사주로 푸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거야. 아파트는 인성이잖아. 문서잖아. 에? 문서인데 무인성이니까 문서를 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문서 받을 복이 없잖아. 그렇게 해석하잖아 보통 사주 할 때. 그래서 문서 받은 거를 아무도 해석을 못하더라. 왜 내가 문서를 엄마한테 아파트를 받았는지를 아무도 해석을 못한다. 나한테도 물어보는 거야. 그 나 뭐라 할게 이거. 이거 봤잖아. 그렇지. 40년 넘게 공부한 사람이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웃긴 거냐고 이게. 응? 이런 방압이 있으니까 사람들 많이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못 와가지고 나한테 강의 시켜놓고 이제 삥 뜯는 거야. 내 강의당 두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그건 나는 아쉽잖아. 그냥 해야지. 응.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인연이 돼가지고 2009년도에 내가 그 부평 문화의 사거리 거기에 1층, 2층, 예? 1층은 아니로구나. 2층, 3층. 그러니까 3층은 강의실 하면서 내 이제 숙소로 하고 2층은 이제 사주 카페식으로 해가지고 크게 했었단 말이야. 그러다 이제 그 인연하고, 예? 강의도 하고 하다가 이제 정사일주 무인성 무관성 경신의 사신의 이건 공부 안 할게. 기운가 무신인가 이 인간하고 이제 엮여가지고 이제 이걸 차리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한바탕 뒤집어진 거지. 무인성 무관성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치사하고 안 입었고 해가지고 청담 선생하고 나오고 이제 쫓겨난 거야 여기서. 쫓겨난 게 아니라 쫓겨난 것도 되지만 내가 안 해버린 거지. 아우 이씨 인간같지 안 해가지고.
그 딱 나오니까 내 컴퓨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해가지고 숨겨버린 거야. 완전 홀로단신. 그러니까 나를 뭐 앵벌이 시키려고 하는 뭐 그런 거였지. 그래갖고 그냥 아이 그러냐고. 그러니까 내 거를 다 가지고 있으면 내가 못 떠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나와본 거지 그냥. 우린 그런 거 아주 칼이야 칼. 세상이 어떻게 될지라도. 나오니까 이제 막막한 거야 또. 막막해가지고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느냐. 그래서 2010년도지. 이때가 경인년이잖아요. 그죠? 경인년, 2010년. 인사신 온 거야, 내가. 인사신 오면서 이제 벽갑인정 딱 때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그게 이제 정확하게 2010년 4월 달에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집도 절도 없는 상태에서 청담 선생님한테, 산으로 가자. 어디, 아는 스님 없나? 그가 청담 선생님이, 이제, 청담 선생님 친구가 도우 스님이거든. 그때 당시 도우 스님도 이제 지리산에서 이제 바로 들어가가지고 불사를, 노가, 쉽게 해서 뭐 좋게 얘기하면 불사인데, 뭐 거기 노가다 뛰고 앉아져 있었단 말이야. 절 짓는다고. 그 한 사람이라도 인력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 간 거야. 거기 간 거예요. 딱 가니까, 아니, 내가 뭐 불교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응? 그래도 사회에서는 선생님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딴에는 아주 좀, 딴에는 잘 본다고, 뭐가 이제 딱 힘주고 있었던 시절이었거든. 거기 가니까 이제 뭐 보살들도 있고 뭐 스님들도 있고 해가지고 뭐 사주 봐달라 하니까 또 엠 하면서 또 봐주고 그게 그러면서 그것도 있지만 아니 거길 딱 가니까 내가 불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거기 가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막 지어가는 거니까 내 힘으로 부처님 점안시까지 거기 막 노가다를 뛸 게 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몸밖에 더 있었어. 그래서 불사를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도우스님이 내 불가 스승님이지. 예? 맨 처음 배운 게 뭐냐면 참회진은 뭐 제일 먼저 배운 거야. 참회진은. 네?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지금 생각해도 참 그거는 정말 고마운 거지. 그러니까 참회진언이라는 게 여러분 참회진언 많이 해야 돼. 이유야 어떻든 많이 해야 돼. 묻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참회진언 먼저 해야 돼. 마치 이런 거야. 세수하고 내 인생에 때가 막 두대기처럼 막 그냥 예? 그러면 절 부처님 보러 가려면 좀 세수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부처님 보기 바로 전에 하는 게 참회진언이요. 그때 벗기는 거거든.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그 뜻이 뭔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사바하는 뭐 되게 해 주십시오. 옴문이 우주잖아요. 옴 사바하 뭐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뭐 그 해석하려면 얼마든지 해석할 수는 있는데 그 해석보다도 그냥 그래가지고 거기 그 지리산이 어떤 데냐면 산이요. 웅석산이요. 웅석산. 네? 웅석산인데 중간이란 말이야. 중간. 그럼 여기 길이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 여기는 산이야.
이건 길도 아니야, 이건. 산 이렇게 그 올라갈 때 막 이렇게 저 발 하는 발 밟을 수 있는 그런 오솔길 같은 거 있잖아. 여기가 완전 고바인데 여기가 한 200m 돼. 여기 이제 불사를 하는데 여기 아 여기까지 이제 차가 오면은 막 이 자재들 다 날라야 될 거 아니야. 합판 같은 거. 근데 여기 올라가는 게 여기 다 절벽이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올라갈 야 세멘부터 시작해가지고 벽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이제 짊어지고 지게로 짊어지고 이제 가면서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잖아.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런 생각은 들었어. 야 이게 내 힘으로 이 절을 탁 한번 지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그 생각이 내 대가리를 위해서 나왔을까?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여기 오기 전에 거기에서 뭐 술 마시고 뭐 담배 피고 뭐 완전 찌들 대로 찌들었을 거 아니야 내가. 지산 탁 가니까 도부수님 또 무식상이란 말이야. 그럼 뭐겠어? 내가 밥 다 오고 반찬 다 오고 내가 음식 잘하거든. 그런 거야. 완전히 거시기로 이제 선생님이라는 지위에서 완전히 다 내려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밥도 하고 더덕 여기는 절벽 그 거시기라서 더덕 같은 것도 막 요만해. 더덕이 요만한데 10년 넘어. 향이 끝내줘. 이 절벽 올라가다가 이렇게 겨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뜩 봤는데 살모사가 그냥 바로 눈앞에서. 그런 적도 있고. 어떻든 이제 건강해지는 거야. 밥도 막 이런 사발에 그냥 하나 가득해가지고 막 먹게 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뭐, 부산에서 이제 막 처사들 이제 오고 오면 나를 이제 내 하는 거를 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좋게 본 거야. 나를 막 내가 막 일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 인연이 아직까지 이제 이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내가, 부처님 공부를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둘이만 살았어요. 도우스님하고 나오고. 그래서 도우스님은 12운성에 오고 있고 나는 천수형에 오고 있고 그때부터 서로 얼마만큼 빨리 애우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제 처음 배운 게 이제 천수경부터 시작해서 뭐 천수경의 그 신매장구 대달하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또 꽂히면은 또 완전히 파야 되거든. 그래서 공부하는 게 뭐 반야신경 하다 보니까 아 나 이 명리 공부도 할 게 많은데 절 공부하려고 하니까 이게 대책이 안 서는 거요. 막 지장경 있고, 막 금강경 있고, 막, 이게 헐 게, 이거는 내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도, 이제 어떤 수행을 했느냐면, 그니까 이게 딱 가서 이제 기도한 거 아니오.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새벽 기도. 셋이 일어나가지고, 뭐, 모르잖아. 예불 뭐 이런 거 어떻게 알아. 그냥 모르면 나는 좀 그래요. 좀 뻘쭘하는 걸 제일 싫어해. 뭐라도 해버려야지. 그니까 제일 만만한 게 절이더라, 이거야. 그냥 절만한 거요, 그냥. 예? 도우스님이 또 고지시켜요. 무직상이 뭔가 자기 하던 거는 요령을 애지간해서는 안 펴. 무식하게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는
예불이 뭐 한 시간 반짜리다 이거야. 그러면 신도들이 와서 신도들이 좀 이렇게 막 지루어하거나 하면 좀 줄일 수도 있잖아. 아, 없, 얄짤 없어. 그냥 한 시간 반 동안 해야 돼. 그냥. 그런 거거든. 이거 딱 한 시간 반이야. 아우, 새벽에도 한 시간 정도만 하면 되잖아. 한 시간 반이야. 뭐 한 시간 반 절로면 한 300배 정도 해요. 천천히. 그러니까 새벽에 300배. 300배 좀 더 되지. 그 끝날 때까지. 그 다음에 40불공 300배. 저녁 예불 300배. 그러니까 하루에 300배가 1350배니까 1000배는 하는 거야, 하루에. 계속 그린 거야. 그거만 냈나, 어디. 그거 해가지고 노가다 뛰고 막 하고 했지. 그렇게 생활을 한 거야. 그러면서, 그때 내가 선몽한 것도 있다, 있기는. 그, 꿈을 꿨는데, 내가 딱 책상에서 명령 공부를 처음 하는 거야. 명령 공부를 하는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외할아버님이 아주 호상으로 돌아가셨거든. 자손만, 그러니까 그 증손주만 한 100명이 넘었으니까. 우리 외할아버지하고 우리 당할아버지가 있어요. 당할아버지가 옆에 쫓아다니는 거야. 근데 외할아버지는 꿈에 딱 나타난 게 딱 반팔 있잖아. 반팔이 아니라 이렇게 된 거. 도인들 입는 거 있잖아. 황포 도대 같은 거 딱 해가지고 무술인들 입는 거 있잖아. 그거 딱 해가지고 입고, 딱 입고, 옆에 우리 할아버지 같아, 당할아버지 같아. 검은 옷에, 뭐, 이렇게 쪼그려가지고, 우리, 외할아버지를 이렇게 시봉 드는 비슷하게 옆에서 막 공부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 앞에 딱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외할아버지가 딱 나 공부하는 걸 딱 쳐다보더니, 이래가지고, 가자. 우리 당할아버지한테, 해가지고 그냥 가자 해가지고 가는 꿈을 꿨거든. 그 지금도 선명해. 그건 진짜. 제가 그 도우수님한테 얘기하니까 이제 그 옷 입은 색깔이 뭐냐 이거야. 어떤 옷 입었냐고. 그러니까 황색 옷을 입으니까 그 어느 정도는 도력이 있는 거거든. 그런 선몽을 해서 이제 야 내가 그래도 명리 쪽으로는 이제 잘 되려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한 거지. 그러면서 또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기도 생각하면 막 들어오고 막 그럴 것 같잖아. 그렇지? 막 영감이 막 들어오고. 왜 도인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한 거야, 내가. 그런 거 기도 오면은 막 들어와 가지고 막 안 보이던 것도 막 보이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생각한 거야. 이 미친놈이. 그 얼마나 열심히 한 거냐고, 기도를. 딱 앉아가지고 또 명상한다, 또 명상 딱 하면 막 뭔가 막 확 보일 것 같고, 개뿔이나, 씨.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멍청한 거야, 그게. 아니, 진짜요. 그 호흡 보면, 뭐 하면, 막 뭔가 막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꼴값 뜨는 거야, 그런 게, 여러분. 근데 처음에 할 때는 그런다니까, 마음이. 뭔가 막 내려올 것 같고. 그, 한 번 또, 청담 선생님 좀 내려와가지고 또, 아, 천배 한번 하자 해가지고, 도수님하고 셋이서 이제 천배를 하는데, 이제, 그 천배 하기 전에 이제 도수님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뭔가 보이면, 누군가가 뭔가를 주면,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받으래. 응? 그래갖고 천배를 막 한 거야. 한 700배 정도 되니까 아씨 관세음보살님이 진짜야. 그 황금 술잔 같은 거를 딱 해가지고 이제 내한테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고, 아유,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막, 이런 거야, 막. 어, 절하다가 말고, 막 이런 거야. 이러는데, 도우스님이 이래 보니까, 아, 이놈, 힘들구나. 그, 나는 그거 받아가지고 이런 거 있는데, 아, 절이 힘들구나 해가지고, 그만 해보는 거야. 아, 나 진짜. 어, 그런 기억이 있다고. 근데, 그게, 난 뭐, 그게 지금 생각하면 대단한 거였어. 근데 그때 당시 나는 그게 대단하다는 생각을 못 했다니까. 그냥, 어, 그냥 술잔 받았으니까, 아, 이제, 아싸, 이제, 제주도 내려가면 내가, 어,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술잔인 줄, 술만 겁나게 퍼마시는 그런 스토리를 또. 아니, 그, 나중에 내려가가지고, 막 술잔 또 힘든 적이 있거든. 진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생겼었거든. 그때 생각하니까, 개뿔, 뭐, 관세음보살님이 뭔 놈이 술, 저거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근데 그때는 내가 지리산에서 내가 한 게 뭐냐 이거지. 일을 했잖아. 절을 했잖아. 천배씩. 그 지금 생각하면 내가 뭔가 헌 거란 말이야. 뭔가를 바래서 헌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헌 거니까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지. 어이, 막 밤에 새벽에 딱 해가지고 딱 부처님 딱 보니까 막 부처님 여기서 빛이 그냥 쫙 나한테 쏘는 거야. 예? 그리고 도우스님한테, 아, 저 빈 뭐예요? 내가 물어보니까, 오, 오. 이런 거야. 그러면서, 아, 그러면서 또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 이제 그 밤에 나가가지고 내가 그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이제 또 이제 기도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하고 이제, 어, 그, 바로 그 절 옆에 내과가 있어, 내과가. 이렇게, 이 절이 있으면 이렇게. 내과가 흐르는데 여기 바위들이 기가 막혀, 아주. 어, 거기 딱 앉아가지고 딱 가보자 틀기 정말 좋은 데들 많다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어, 이제 그때 그 보살이 그, 도우스님이 있고, 도우스님도 시봉하는 이제 무속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무속인이 장난이 아닌 무속인이 하나 있었어. 진짜 장난이 아닌 무속인이야. 내가 지금까지 내가 무속인들을 수도 없이 이제 봤는데, 어, 우리 제자 중에 한 애가 이제 톱이고, 얘는 완전히, 얘도 정말 장난이 아닌 애인데, 이제 완전히 짬밥이 장난이 아닌 애인 거야.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아주 그냥 거의 도사라고 보면 돼. 그래서 나한테 딱 해가지고, 손바닥 딱 내밀래. 딱 내밀고, 그냥 자기 손으로 딱 했는데, 진짜 내가 느껴지더라니까, 그 키가. 응. 깜짝 놀랐지. 그 정도야. 그니까 뭐, 어, 그, 이 무속인 때문에 내가 그 무속인의 세계를 안 거 아니야. 내가 배우려고 해서 배운 게 아니라. 이 무속인이 나한테 탁 한다는 소리, 어이구, 춥다 하면서 오는 거야. 내한테. 할아버지가, 어, 추워서, 어, 발발발발 떨고 있다. 우리 할아버지가 바다에서 돌아가셨거든.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뭐. 천신이 왔다 이래가지고 도우스님 이제 딱 한마디씩 던지고 베라베라 일이 다 있었던 거야. 그 한 번 딱 어느 날 딱 이렇게 갑옷을 틀고 바위에 뜨윽 앉았는데 깜짝 놀란 거야. 어우, 후끈한 기운이 여기서 딱 오더라니까. 이게 뭐지? 어, 그 옛날에 얘기했던 뭐 이렇게 딱 하면은 여기가 단전이 따뜻해지고 뭐 이런 어? 불이 막 생기고 막, 아니 그게 생기는 거야 나한테. 그게 그 지금 생각하면 왜 그게 생겼을까? 전래서 그런 거야. 몸을 그렇게 만든 거지. 밥 열심히 처먹고, 절 열심히 하고, 기도 그렇게 하고,
뭘 내가 되려고 해서 한 건 아니야. 물론 이제 마음속으로 아 이러면 내가 돌을 딱 닦으면 이제 다 죽었어 하는 것도 있었지. 근데 득 앉아가지고 딱 하니까 여기 막 뜨거운 기가 막 어? 에이 설마 그러잖아. 왜 그러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는 거야. 뭐지? 하면서 뭐지? 뭐지? 하는데 이게 계속 있는 거야. 여기에. 계속 있는 거야. 그냥. 어우, 그때 딱 느낌이 뭐냐면 바로 내가 눈밭에 딱 앉잖아. 그럼 반경 이거는 다 녹여볼 것 같더라니까. 그런 게 이제 생기는 거지. 근데 그게 신기한 게 아니다. 이거야. 절 해봐요. 그거 생겨요. 아니 하루에 천배씩 했잖아. 천배만 했냐고. 계속 녹아댔잖아. 산에 막 그 기운 완전히 한 달 넘으니까 산에 동화가 된 거지 내가. 그 기운하고 지금 생각하면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길을 느끼겠지요. 뭐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 정말 그때 내가 정말 진짜 기도를 했었구나. 그 당시는 나 몰랐다니까. 기도를 했는지 어쨌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이제 약창계 목탁 치는 것도 좀 배우고 천수경 해가지고 그때 그 지금 이 천수경 요 그때 만든 거야 내가. 그때 저 깨알 같은 글씨로 하나잖아. 저 이런 이제 A4지에 천수경 쫙 한 게 그때 만든 거야. 그때 만든 게 저거 만들고 그 다음에 다란이 해가지고 해석한 거 그거 만들고 뭐 약창계 만들고 막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목탁 치는 걸 연습하는 거지. 목탁을 너무 치고 싶은 거야 내가. 근데 이제 우리 도우스님의 이제 또 친구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 도우스님 축술미라고 했잖아. 그분이 또 인사신이야. 광월 스님이라고. 광월 스님이라고 인사신이야. 근데 이제 짬밥이 많아 도우스님보다. 그러니까 크게 족보로 따지면 사형 사제지간이야. 동창인데도. 근데 정말 웃긴 게 뭐냐면 내가 거기 지리산 간지를 누가 하냐고. 이 광월 스님이 거기 지리산 산천에서 부른 애가 왔을 건데 왔냐고 전화가 온 거지 도우스님한테. 네, 도우스님이 여기 하나 뭐 하나 들어왔어.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나 얼굴 보러 온 거야. 바리바리 뭐 싸들고 좀 와서는 그러니까 도우스님이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속가에서는 친구지만 그래도 자기 사형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오면 이제 삼배를 해라.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삼배를 딱 해가지고 뚝 앉으니까 이제 뚝 광월 스님 한다는 소리가 아 3년이면 등 뒤에 대골 같은 기와집이 나한테 딱 보고 등 뒤에 기와집이 3년만 그 뜻은 뭐냐면 이빠이 한 3년 불교 공부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도우스님하고 전생의 도반이래 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분도 진짜 장난이 아닌 분이지. 이제 내가 뭔가 이렇게 할 때 마침포를 조금씩 찍어준 분이야 그분. 내가 저기 저 역삼동에 부천에서 갔을 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세음보살 그 액자 예전에 여기 있었거든. 그걸 이제 나한테 선물해 주면서 이제 그 저만도 어떤 식으로 저만을 했느냐면 저 핸드폰으로 핸드폰 영상 촬영하면서 저만 했거든. 저만 시켜줬거든. 어떻게 시켜줬느냐 나 딱 보더만 그때 당시 이제 그건 후회잖아. 내가 역삼동에 있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인연으로 이제 알게 된 거지. 이게 알게 됐는데 그 역삼동에 있을 때 나를 딱 보더만 이제 이런 말로 하면 좀 그렇다.
니하고 내하고 천도제 사업을 한번 해보자. 천도제 반 땅이 다해. 너 배신하면 안 돼. 이러는 거야. 배신했지 내가. 아 그거 놓고 사업 보면 안 되잖아.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이제 뭘 받느냐 하면 내가 잘 될 걸 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지. 그래서 그 저만도 나한테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됐어요. 그때 그 관제모사를 딱 오면서 저만 하자마자 한 시간은 울었어. 아니 뭐야. 그냥 눈물이 나는 거야. 우리 여동생 불쌍해가지고 내가 나는 뭣도 아닌데도 어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고 막 여동생 생각하니 왜 야 그거 신기하대. 저만 하자마자 그런 네. 그런 광월 스님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녁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당연히 나는 광월 스님 봤을 때는 당연히 나는 목탁을 잘 칠 줄 알았대야. 근데 처음 목탁 잡아본 건데 못 친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광월 스님이 그때 그 고환경이라고 그걸 딱 해서 목탁을 치는데 뿅 간 거야 내가. 목탁을 배워야 되겠다. 그때부터 목탁을 배웠어 내가. 지금 안 째요. 어떤 스님하고도 내가 안 째. 목탁은 내 말의 목탁이야. 그러니까 이게 틀이 있는 목탁이 아니야. 나는 원래 딱딱딱딱 치고 뭐 쉬고 뭐 이러거든. 정타로 또 치고 그거 없어. 나 그냥 악기 연주하듯이. 응, 악기 연주하듯이. 난 진짜 그러고 그렇게 치고 싶었거든. 근데 광월 스님이 그렇게 치더라니까. 그리고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응. 그래도 지금 연부는 못해도 그건 잘하지. 목탁 치는 거 내가. 이빨 삘 담아가지고. 삘 담아가지고 오는 거야. 그럼 저 화음경 약창기 올 때 삘 들어가잖아. 어, 그렇지. 참 그래. 본인도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느끼는 게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신기에 대해서 내가 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야. 신기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신기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에 내가 끄달려서 문제인 거야. 다 있어,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 수행? 공부가 수행이에요, 공부가. 여러분. 일 열심히 일하는 것도 수행이야. 직장 열심히 다니는 것도 수행이라고. 딸을 다르게 무슨 뭐 여기 와서 꼭 뭐, 예? 천수경 한다고 그게 수행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아니, 그때 뭐 내가 뭐 알았나? 그 기도할 때? 가장 큰 게 뭐예요? 그냥 절론 거잖아. 그냥 절로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니까. 응. 그냥 뭐 이렇게 그때는 다 모든 거에 그냥 산속에 있으니 너무 좋은 거야 이건. 밖에 뭐 10만 원 산속에 만 원만 있어도 엄청난 부자 된 것 같고 막 그래.